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우리는 흔히 종교와 종교인을 하나로 인식하곤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목사는 예수가 아니고 승려 또한 부처가 아닙니다. 종교에 대한 비난이나 회의가 이런 착각에서 오는 건 아닐까요? 대리자 혹은 전달자 개념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그들도 허물이 있고 번민에 시달리는 우리와 다를 바 없다는 말씀이죠. 물론 깊은 공부를 통해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간 분들도 많습니다. 대리자 없이 단독으로 종교와 대면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어제에 이어서 김우인 선생님을 모시고 세계의 깊이를 들어보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권의 30분 책읽기. 네, 김웅인 선생님 다시 모시고 세계의 깊이 불교 읽기와 그 너머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너머엔 뭐가 있을까요? 그 너머엔 도대체 제가 그 너머를 붙인 거는 예. 보통 불교를 하면 항상 예, 예. 불교에만 갇혀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 기독교 신자라 그러면은 기독교만 네.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적지만 이슬람 그러면 이슬람교만 예. 해서 그것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만 사유를 하는데 예. 불교를 보면서도 불교 경전 자체가 불교 내부의 얘기가 아니라 세상 전체의 얘기고 네. 경계가 모호하다. 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는 이제 그거를 연기나 무아 사상처럼 보면 세상 것이 다 연계되어 있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독교든 불교든 이런 것들이 다른 것과 아주 다른 예, 예.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만 그 넘어가도 예. 굉장히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줄지 않을까. 유연해지지 않을까요? 예, 훨씬 더 유연해질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에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 차이가 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관념적으로 나눠져 있을 뿐이지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제 워낙 그게 커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 흐름이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까 네. 너무 실체가 없다고는 하지만 종교라는 것 자체가 워낙 어마어마한 거니까 네. 네. 우리 눈에 한눈에 안 보여서 저쪽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네. 성인의 눈으로 보면 예. 종교가 한눈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예. 그러다 보면 그 흔히 말하는 그 우리가 가진 구분들이 예. 사실은 저쪽에 가면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예. 우리는 못 보고 있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네. 원래는 바닥에서는 예. 다 연결이 되었는데 예. 그러니까 빙산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겉으로 예. 드러난 빙산은 그 봉우리들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예. 빙산 그 밑으로 들어가면 예. 바다 안에 다 연결이 돼서 예. 같은 빙원에 의해서 떠 있는 거죠. 그것도 되네요. 예. 저는 예. 사람으로 태어났지 예.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으로 태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냥 사람일 뿐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교인입니까 불교인입니까 하면은 나 그리스도교인이다 불교인이다 이렇게 딱딱 대답을 잘하는데 예. 사실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게 모호해지고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수면 밑을 보신 거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나는 네. 사람일 뿐이다라고 대답을 하죠. 보통은 그 지금 말씀하신 수면 위에 올라 있는 봉우리에 예, 이제 예.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계속 이제 종교학 쪽에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예, 예. 수면 밑에 있는 예, 예. 얼음을 보신 거잖아요. 아니 부처님이나 예. 그 예수님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하면. 예. 아마 저와 비슷한 대답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그분들은 오늘날 같은 종교라는 관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종교라는 개념 자체가 생긴 네. 지가 말 자체가 몇백 년밖에 안 됩니다. 서구에서 만들어졌고 네. 그 번역어가 네. 그 한자어인 그 으뜸종자의 가르칠 주자라는 게 한 150년밖에 안 돼요. 일본에서 그것도 번역된 개념인데 그거를 지금 한 1세기도 안 된 번역어가 지금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고, 네,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한 2, 300년 전에 그 조선시대 사람 아니면 유럽 사람들이 네. 우리처럼 생각하고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그 2000년도 더 된 붓다나 예수님이 예. 우리처럼 생각하고 있었을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 예, 진짜. 예. 사람들이 말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것을 예.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예.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사람 그 말에 의해서 세상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속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그그 예. 그 말이 정말 실체화돼서 보이는데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에는 역사가 있고 예. 태어난 시점이 있어요. 종교라는 개념도 예, 예, 예. 얼마 안 된 개념입니다. 얼마 안 된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듯이 예. 말에도 역사가 있다는 것은 태어날 때도 있고 소멸될 예, 때도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종교라는 개념 자체가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게 그 별로 의미가 실체적으로 이 말을 쓰는데 용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네. 종교라는 개념 자체를 버릴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저는 동감입니다. 네. 이게 서구 유럽 쪽에서는 그런 그러니까 종교의 위치가 사회적 위치가 조금씩 이렇게 준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종교라는 말 자체가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예, 예. 나온 개념입니다. 원래. 예. 그래서 그 개념 안에 사실은 지금은 뭐 다 다른 종교 전통도 종교라는 개념 안에 포괄해서 쓰지만 사실은 유대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종교를 싸고 있는 그 의미가 살아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상용으로 종교라는 말을 할 때 실제로는 그리스도교적인 방식으로 다른 종교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르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보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화됐다라는 것은 예, 예. 뭐 옷만 뭐 이렇게 물질적인 것만 서구화된 게 아니라 예. 사상이 예 근대화라는 것은 그 사실은 유럽 문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교 문명이었고 예. 그리스도교 문명에서 근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거기서 만들어진 개념 체계가 이식돼 갖고 이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사람들이 예. 서구를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예. 제가 보기엔 똑같은 그 용어를 그냥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그 뭐 가장 대표적인 예. 경우가 무신론이란 말인데 에이시즘이라 예. 원래 그게 기독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이즘은 원래 모노세이즘을 얘기하는 예. 건데 유일신 교회에서 나온 그 반대 급부로서 유일신교에서 그것을 그 반대하는 개념으로서 그 부정어 A가 붙어갖고 예. A시즘이 된 겁니다. 다른 문명권에서는 무신론이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그 예, 예. 문헌을 보면 예. 한자어 지금 무신론이란 말이 있지만 무신론이란 말을 사용한 그 사대부들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신론이란 개념 자체도 근대에 수입된 개념입니다. 기독교로부터 그렇죠. 네. 기독교 그러니까 그 이란성 쌍생아 같은 예, 개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서 파생된 예. 아주 독특한 기독교적인 그 반대급부가 생긴 거죠. 그런데 그 개념을 갖고 다른 종교 혹은 다른 전통을 지금 재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보적인 사람들이 나
무신론이야. 그래서 기독교를 믿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 눈에 보기에는 일종의 모순일 수도 있네요. 그거는 모순이라기 예, 모순이라기보다는 예. 저 사람은 기독교 전통에서 사유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틀 안에 있는 그 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논리적으로 보면 그 그 예. 명제가 있고 반명제. 예, 예. 명제와 반명제는 동일한 논리 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실론과 무실론은 동일한 논리 틀 안에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무신론자도 서구 그리스도교 전통의 논리 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 쓰지 말아야 되겠네요. 이제 네. 그냥 신은 없다고 생각한다든지 뭐 네. 그렇게 치사한 신이라 하면 나는 믿지 않겠다. 네. 저는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러니까 아, 그 무신론.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이 그 얼마나 많이 서양 전통에서 들어왔는데 그런 것들을 잘 그. 사람들은 잘 그 미묘하게 가려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누가 그걸 이렇게 짚어내고 자꾸 그런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니까 예, 예. 별 그런 게 없고 그게 이제 또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가 쓰는 용어 아니면 우리 그 풍습이나 이런 것들도 불교에서 온 게 많은 것처럼 예, 예. 모르고 쓰는 게 많다면서요. 예. 예를 들어서 예. 지금 제가 이 책의 제목을 세계의 깊이라고 했는데 예. 세계라는 한자가 원래 말이죠. 불교 용어입니다. 예. 이 세계가 원래 그 한자인데 원래 번역어예요. 예. 그 산스크리트어의 예. 그 로카다투라는 예. 그 말이 있는데 원래 수미산을 중심으로 사방을 가리켜서 그 인도에서는 예. 그 로카다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그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서 세계라는 말로 새는 중국 사람들이 그 시간이라는 의미고 예. 개는 공간이라는 예.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번역을 하면서 내포적인 그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공 연속체로서의 예. 그 우주라는 개념으로 세계가 정착이 돼 버린 거죠. 근데 로카다토에는 시공 연속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이 이제 그 산스크리트에서 한역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세계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불교 용어를 자유롭게 불교라는 말을 모르는 상태에서 네, 쓰는 거죠. 네. 똑같은 거네요. 네. 아, 그냥 근데 저는 이 고진멸도 그 보면 뭐라 그럴까요? 부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데 안 되는 네. 대략 개념들은 알고 있는데 이 단계를 거쳐서 그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꾹 참거나 아니면 미련을 떨거나 끝내 그걸 못 버리고 집착을 못 버리고 제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예, 예. 해 주시죠. 예. 그 사성제는 그 예. 그러니까 우리 말로 이제 좀 한자 용어인데 번역을 하면은 네 가지 거룩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사성제. 성제로는 그러네요. 예. 예. 그 부처님이 예. 그 깨달으신 그 진리인데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고진멸도 고통이 있고. 고통의 원인이 있고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가 있고 그 벗어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예. 그게 그 고진멸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그 고는 그 부처님께서 그 이 세계는 예. 그 인생은 다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다 일체 계고라는 말을 하죠 이 모든 것은 다 고통이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나고 늙고 생로병사라는 말이 사실은 불교 용어입니다. 예, 그것. 예.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그리고 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등이 다 고통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그 가장 근원적인 것은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가 다섯 가지인데 물질, 느낌, 지각, 성향, 의식 이것을 이제 그 오치온이라고 하는데. 이 인간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이 다발들이 바로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존재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은 고통의 가장 뿌리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세상에 예. 태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다발의 집합체인 무상하고 변하는 존재를 영원히 지속하는 나의 자아라고. 나의 소유라고 집착하는 데서 사실은 고통이 싹 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무상,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하는 것도 고통이지만은 그것을 집착하는 게 훨씬 더 큰 고통을 유발시키고 그 사람들은 보통 어떤 행위를 할 때 이제 내가 그 욕망을 하는 게 네. 가장 근본적인 것이 내가 변하지 않는 내가 있다라고 집착을 네, 내가 안 변한다고 예, 예, 생각하니까요. 예. 예. 그리고 내가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야 네. 나한테 이득이 되고 뭐 여하튼 뭐 나의 권력을 확장한다든지 네. 나의 욕망을 뭐 추구한다든지 그 모든 근원은 내가 변하지 않는 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내가 없는데 그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허상인데 그 사람들은 그 허상을 진짜 있다고 착각하고 집착하고 욕망한다는 거죠. 참 이해는 되는데 실천이 네. 안 되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예. 겁니다. 이제 물이 있으면 물이 강물에서 예. 흘러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A 지점과 B 지점이 있으면 A 지점의 물과 B 지점의 물을 똑같이 떴을 때 성분이 약간이라도 다르겠죠.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예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몸이 7년마다 그 세포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답니다. 아, 7년마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세포조차도 7년이면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아의 존재의 지속성을 기억으로만 지금 그 내가 뭐 착각하고 있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 존재론적으로는 사실은 지속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끊임없이 나는 다른 나 변전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 지속하고 있다. 변하지 않는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과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예, 그거는 예, 세포가 바뀐다는 거는. 예. 참 안 그 알면서도 아니 안다기보단 수긍하면서도 참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뭐 우스갯소리지만 어느 그 이제 60 이제 막 환갑을 맞이한 어느 부인께서 이제 환갑이 되니까 몸도 불고 근데 굉장히 우울해진 거예요. 그래서 옷도 안 맞고 옷을 사도 안 맞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이제 우연히 노인정에 갔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환갑이 돼서 몸이 안 이렇게 불고 막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뭐 툭툭거리고 하고 있는데 어느 옆에 있는 할머니가 묻더래요. 임자 올해 몇이야? 이러고 묻더래요. 그러니까는 이 할머니는 어쨌든 자기 이제 환갑이 됐으니까 나름 이제 절망스럽기도 하고 이제 내가 늙었, 이제 할머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올해 환갑이에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그 다른 할머니가 지그시 이렇게 바라보더니 환갑이면 뭘 입어도 이쁠 때다. 그래요. 그분 한 80 이상 되셨겠죠. 예,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예, 예. 저도 농담처럼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예. 저 자신한테는 그걸 잘 못해요. 그렇죠. 어쩌면 좋습니까 이거. 이미 제가 깨달았으면. 고집멸도를 좀 더. 예, 예. 아 이거. 좀 이제 진척을 시켜보면 이제 그 집은 고통의 원인인데 사실 그 여기 고통의 원인을 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연기라는 겁니다. 연기. 연기는 그 일종의 그 인과가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예. 원인과 결과. 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예, 예, 꼬리를, 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예. 일어나는 그렇지만 아주 단선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나고 저것이 소멸하면 이것도 소멸하고 어떤 인과의 어떤 관계의 연쇄가 다발이 돼서 그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과정 전체를 그 연계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사라지는 것인데 이 연기론을 통해서 이제 그 예, 고통의 예. 원인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연기 중에서 이제 가장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은 그 12연기라고 해서 12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명이라고 해서 무지입니다. 무지. 네. 예. 뭘 모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장 모르는 게 뭐냐면 내가 무아인지 모르고 내가 무상한 존재인 줄 모르고 안 변하는 줄 알고. 예. 그래서 집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욕망을 하고. 그래서 이 그
무지의 고리를 끊어야만 예. 이제 해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공부라기보다는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서 그 자기 마음의 갈피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예. 어떤 것인지 막 뒤섞여 있으면 뭐가 뭔지 모르고 불안하기만 하고 계속 뭐랄까 쫓기기만 예. 하는데 그걸 좀 갈라놓으면 예. 분류만 된다 그러면 하나하나 상대하면 조금 쉽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커다란 괴물을 상대하는 것보다. 예. 그러니까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역설적으로 사람이 무지에 빠져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저는 인정합니다. 무지하다는 예. 거. 그러니까 예. 모든 사태에 대해서도 그 사태를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네. 그 사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어떤 자기 생각 쪽에 네. 맞춰서 그렇죠. 보려고.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그 불교 수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냥 관한다고 하는데 그것만 해도 벌써 그 고통의 반은 해소해야 되는 거죠. 그 관이라는 글자 하나만 갖고 평생을 해도 안 되는데. 아 너무 막막해요. 근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자꾸 읽고 하다 보면 뭐라도 하나 저는 달라질 거라고 믿거든요. 본인한테 달라지는 게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래서 이런 책을 우리가 보면서 쉽게 읽고 뭐 끄떡끄떡하고 생활에 이게 바로 적용이 되고 그러면 이미 해탈한 거겠죠, 뭐. 그렇죠. 예, 그거야 안 되겠지만 이 중에 한 줄이라도 내 머리를 치고 지나가는 게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누구든지 예, 예. 이거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이렇게 절에 다니신다기보단 이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기 좋은 계절이긴 예, 하지만 예. 휴일 날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비 오는 일요일 오후에 이렇게 다 보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예. 강조하지만 저는 예. 이거를 꼭 불교 신자 그렇죠. 그거보다도 예. 보다도 불교를 꼭 어떤 특정 종교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 인류의 어떤 위대한 성현이 예.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그 존재의 실존을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예. 그거는 사실 보편적입니다. 뭐 기독교의 진리가 따로 있고 불교의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불교가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오래가는 것은 네.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세계의 보편적인 어떤 것을 건드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는 불교 진리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신자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그게 사실은 예. 네. 그게 이게 가장 그 타 종교나 아니면 다른 것을 이해하는데 가장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누누이 불교니 종교니 이런 개념이 어느 때는 쓸모가 있지만 어느 때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게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꼭 불교 내부의 지식, 종교라고 생각하면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입견도 예, 생기고요. 그냥 예. 인류의 위대한 성현이다. 어떤 예. 인간의 근본적인 무엇을 들추어내갖고 수천 년 동안 예. 그 아시아 대륙 전체에 다 거의 다 퍼졌는데 도대체 퍼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보도 아니고 예. 뭔가 있는데 그것이 그 통문화적으로 다른 문화에 이식되면서 그 전파되었다는 것은 그것도 아주 평화적으로 전파되었다는 것은 어떤 근본적인 메시지가 그 문화를 넘어서 그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의 선입견을 갖고 바라봐서 그 접근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배타성을 좀 버릴 예. 필요가 있겠어요. 예. 그 안에서 행복할지는 모르지만 예. 그게 다는 아닐 것 예. 같고. 그러니까 예. 제가 이 서문에 썼듯이 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예. 그 역설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예. 똑같은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가 예. 아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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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은 중생을 고통 속에서 네. 해방시키려고 온 분이지 불교를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닙니다. 아. 예수도 똑같은 방식으로 네. 그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온 거지 그리스도교를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그리스도교네 불교네 이러고 네.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저는 네. 그 첫째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벗어나도 일단 사람이 네.
넓어지고 유연해지고 그렇죠. 예. 그 아, 참 오늘 심오한 방송이 되고 있는데 시간이 벌써 네, 다 됐습니다. 불교는 세계의 깊이다. 세계는 바로 시공의 통일체로서 우주이고 불교는 그 심연 속에서 우리에게 궁극의 뜻을 드러낸다. 이렇게 책 뒷장에 써 있습니다. 세계의 깊이 불교 읽기와 그 너머 김우인 국립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올 봄에 여러분들께 이 책을 권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가 이 SNS가 확대되면서 자기의 사고를 널리 알리는 일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타인의 생각이나 취향을 파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손쉬운 일이 됐죠. 그렇다면 우리가 관계망 안에서 느끼는 통증이 줄어들어야 정상일 텐데 더 늘어간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로를 호소하죠. 왜 그럴까요? 타인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을 알리는 일에만 몰두한 까닭 아니겠습니까? 타인의 글과 사진은 가장 멋진 행복한 순간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의 일상일 거라는 착각에서 우리는 자괴감을 느끼고 자신은 비루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멋진 사진을 봤다면 자신의 앨범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내게도 그런 비슷한 사진이나 장소가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가 자신을 알리는 일에 몰두합니다. 이 속칭 자랑질에 빠진 경우라고 할까요? 저는 이 현상에다가 1인 교주 시대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비슷하면서 미묘한 차이가 있고 천차만별로 다른 사람들이 저마다 하나의 종교가 된 상황입니다. 더 심해지고 비교 우위를 가진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종교가 자신을 알리는 일, 선교에만 몰두한다면 그건 종교가 아니라 장사입니다. 1인 교주 시대의 교주라면 자신을 알리는 일만큼 자신을 들여다보고 반성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일에도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하고 도우려한다면 종교의 필요성은 줄어들 겁니다. 사실 종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강조하곤 합니다. 우리가 미처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모든 철학과 종교에 앞서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 우선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책 읽기에서만큼은 교주가 되고 싶은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